근데 좀 이전하고 이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막 버티는 사람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는 초스피드로 낙마했잖아요. 네.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빨리 사퇴 처리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국민들이 좀 교육 문제에 민감해서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사람들이 도덕적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학폭은 용서를 못하는구나. 네. 아이들 건들지 마, 막 이런 거. 아, 네. 도덕적인 어떤 행위. 비도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한국 정치를 좌우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국민정서법이다. 그냥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하다는 네. 건데 네. 제가 이번에 쓴 이제 두 번째 책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도덕적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행위는 누가 봐도 분노를 자아내게 돼 있잖아요. 이런 이제 그렇죠. 그 짓은. 그럼 국민 여론이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빠른 속도로. 요거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문제도 걸려있는 데다가, 젊은 층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주제거든요, 이게. 그쵸. 예. 20대 남성들. 네. 근데 20대 남성은 국힘의 지지 기반이에요. 네. 중요한. 그러니까 얘네들이 통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걸 잘못 일이 길어지면. 잘못 처리하면. 어려워진다. 그 뭐 등등 그런 이유로,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빨리 그냥 처리해버린 거죠. 그 학폭 문제가 그 연예계에도 있고 뭐 체육계에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네. 예전에 유명한 선수들도 학폭 지금도 연예인들도 계속 네. 공개되면은 바로 딱 활동 접거든요. 네. 그러니까 학폭이라는 거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당하거나 이렇게 피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마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은 언제나 존재해왔잖아요. 근데 무관심하게 방관했었던 그런 게 지내다가 이제는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말을 못했던 거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쫙 집중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상처를 이건... 건드리는 거죠. 네. 어쨌든 빠르게 낙마 처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네. 뭐 제가 볼 때 이건 낙마 안 하고선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거 끌면 여론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뭐 국민들은 낙마하면 다냐, 뭐 사임하면 다냐, 처벌을 그렇죠. 받아야지. 그래서 그렇죠. 지금 밝혀내자. 아들의 네. 이제 신상이 공개되면서 서울대 입학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까 보니까 대자보도 붙었다고 네, 하네요. 서울대에서 대자보도 붙고 이름도 바꿔야 돼요. 정순신 딴거로 바꿔요. 이름도 바꾸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렸어 지금. 모욕을 줬어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좀 책임질 일들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 좀 끝까지 봐야 될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게요 내용입니다. 윤석열과 법무부의 인사 참사였어요. 인사 감독 비서관이 법무부에 있잖아요. 인사 총괄을 하는. 근데 경찰이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경찰에 지휘하는 사람을 검찰 출신으로 앉힌 것도 모자라서 인사참사의 책임을 난데없이 경찰이 져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경찰 자존심이 안 상하나? 경찰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 근데 최근에 집회를 나가면은 굉장히 강경하게 경찰이 대응한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바뀐 게 윤석열 네. 정부 해서. 근데 경찰 내부가 막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이 딜레마가 부딪히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당연히. 지금 뭐 경찰이 지금 궂은 일은 다 도맡아서 왔잖아요. 네. 네?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욕은 다 자기네가 먹잖아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뭐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찰 파쇼 정권이 등장할 때부터 사실은 별로 경찰들이 안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막상 이제 되고 나니 진짜 검찰 출신을 수장으로 꼽질 않나. 아마 내부적으로는 분위기가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상명하복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맞아요. 참고 있는 거겠죠. 그 이 경찰도 어쨌든 상명하복 얘기하셨지만 그 경찰의 좋은 경찰분들은 나라에 대한 소방관들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나라에 대한 신심이 되게 높으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있어요. 근데 저 아는 분도 경찰국 생기고 막 그렇게 막 논란이 됐었을 때 내가 이 나라에 이 나라를 정말로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계속 다르게 오해받고 네. 자기 역할을 부정당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속이 많이 상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경찰 노조가 있어야 됩니다. 경찰 노조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싸우지 못하잖아요. 네.
근데 그 딜레마가 진짜 있는 거죠. 그 맞는 것은 보이나 자기의 조직적인 게 네. 워낙에 투철했던 집단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 군대 다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미키마우스님이 네. 말씀하시는데 검찰도 네. 사실 지금 부글부글 검찰 안 해도 있을 것 같아요. 부글부글하죠. 검찰도 네. 왜냐하면 너무 자기 사람으로 다 물갈이에서 꽂아나가지고 내부에서 불만들이 꽤 있죠. 원래 그럴 때 더 부글부글 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지금은 안 터져나오죠. 네. 한번 물고가 트이면 한 방에 다 터져나와요. 이게 얘 사실은 참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이미 군부에서 한번 터져나온 거잖아요. 천공이 왔다 갔다. 그 증언이 군대 내에서 이제 나온 건데 국방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윤석열을 너무 싫어하는 상황일 테고요. 그럼 검찰, 경찰, 국방부까지 지금 윤석열을 좋아하는 공직자들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짱들만 좋아하겠죠. 위에는. 꽂아준 사람들. 꽂아준 사람들만. 몰락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